시가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 등 기상재해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최근 겨울마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엄습했던 만큼 시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겨울철 폭설과 한파, 강풍에 대비해 복구 장비와 자재, 시설 등을 점검하고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내년 3월까지 운영하며 기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난 7일 최승대 부시장은 처인 기흥 수지 각구에 제설 적환장을 방문해 제설 대책 추진 상황과 피해 방지 대책 등을 살폈습니다.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 확보 현황과 불삭기 제설차 등 제설 장비의 관리 상태를 살핀 최승대 부시장은 올겨울 기상에 따른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는 소방서와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제설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 재해 예방과 대처를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